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그 어느 잡지사에서 제공한 설문조사를 다루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 내용이 참 흥미로웠는데요. 그 질문이 뭐냐 하니까 당신은 일상생활에서 마음이 상할 때 그것을 어떻게 푸십니까? 그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그 20대 그 젊은이들이 대답한 걸 보니까 참 내용들이 쭉 열거되는데 이렇습니다. 잔뜩 취하게 술을 마신다. 디스코텍에 가서 진땀 날 때까지 흔든다. 노래방에 가서 목이 쉬도록 소리 지른다. 문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한다. 친구들과 통화하거나 만난다. 뭐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응답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 같은 질문에 대하여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들어간 30대와 40대는 어떻게 대답했느냐? 제가 보니까 뭐 거의 대답이 좀 비슷합니다. 30대와 40대는 일상에서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푸느냐 하니까 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역시 술입니다. 술을 마신다. 또그 다음 나오는 게 무조건 집을 뛰쳐나간다. 이때부터 이제 장가를 갔기 때문에 이제 집을 뛰쳐나가는 게 이제 2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브를 한다. 책을 본다. 친구를 만난다. 노래방에 간다. 뭐 이런 식의 대답들이 이제 쭉 열거가 됐는데요. 그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이 참제 마음을 짠하게 했습니다. 질문이 뭐냐 하니까 당신이 선택한 그 방법으로 상한 마음이 풀렸습니까?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이 제대로 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이어 나오는 그 질문이 있는데, 아, 그 전에요. 그 제대로 풀지 못했다 그러는데 이제 이거를 쭉 서술로 푸르는 내용을 보니까 몇 가지 이런 것들을 소개했더라고요. 밤새도록 술 마시고 속 쓰려 죽을 뻔했다. 밤새도록 술 마시고 그 다음날 해장국 먹느라고 돈만 들어갔다. 차 몰고 집 나갔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노래방 가서 소리 지르며 노래 부르다가 이비인후과 신세를 졌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결과들을 쭉 언급을 해 놓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 하니까 이게 참제또 관심을 끄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방법 가운데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랬습니다. 나를 이해해 주는 친구를 만나서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답을 다 알면서 왜그술 마시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막 소리 지르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요. 그 다음 질문 때문이에요. 나를 이해해 주는 친구를 만나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게내 마음의 상함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이렇습니다. 그럼 당신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느냐? 있다면 몇 명이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 가지고 92.5%가 없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왜 가장 좋은 방법을 놔두고 엉뚱한데 효과도 없는 그런 대로 헤매느냐고요? 답은 알지만 진짜 내 마음을 함께 나누고 내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는 사람과의 이 만남에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그이 글을 보면서 어느 목사님의 그 설교에서 인용된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이게 한참을 이게 이 내용이 제 머리에 머무는 겁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에는 그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피곤함, 그리고 또그 피곤함을 풀지 못하는 그래서 힘들어하는 현실, 뭐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초대돼 오신 분들에게도 저는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마음이 상할 때 그거 어떻게 푸십니까?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저는 참 중요한 성경 말씀이 한 구절 있다고 믿는데요. 그게 이사야 40장 30절, 31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40장인데 맨 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새 번역으로는 좀더 생생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 안에서 현실적으로 발견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안에 담겨있다고 보는데요. 한 부류는 어떤 인생입니까? 30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30절이 뭐였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끝. 이것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럼 맨날 피곤한데 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 안에 저는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을 만나는데요. 똑같이 30절이 있습니다. 늘 피곤하고 지치고 맥없이 비틀거리고 그렇게 살지만 뭐 참 어떻게 이걸 뭐 피할 길이 없는 인생, 누구라서 이 30절을 피하겠냐고요. 그런데 두 번째 부류의 인생의 강력한 특징이 뭐냐? 복구력이, 복구력. 자, 31절을 보십시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이 30절, 31절에 나오는 두 부류의 인생 중에 공통점은 모두가 다 피곤해요. 뭐 누구라서 안 피곤합니까? 모두가 지금 비틀비틀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세상살이를 사는데,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차이점이 뭐라고요? 하나는 한번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복구가 잘 안 돼, 복귀가. 그런데 또 다른 한 부류는 복구력이 있습니다. 금방금방 회복되고 금방금방 일어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 이제 의자가 다 있어서 어려운데요. 이게 지금 마룻바닥이라고 치면은요. 자,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금방금방 복구가 되고 또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사람은 이쪽으로 서시고, 그냥 술을 마셔봐도 노래방 가서 소리를 불러봐도 이렇게 저렇게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는 걸 도대체 풀 데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쪽으로 한번 서보세요. 그러면요, 92%가 이쪽에 서는 거 아닙니까? 통계로 말하면 8%만 이쪽에 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여기에 귀한 손님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의 소원은 딱 하나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드라마틱한 대반전, 위치가 바뀌면 좋겠습니다. 나도 피곤하고 나도 힘들고 나도 우울하고 또 마음이 그렇게 어지러울 때가 참 많지만, 아, 이 교회를 다녀가고부터 나는 이제 금방금방 회복이 되다. 정말 이상하게도,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 복구력을 가진 분이 92%. 참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은 여전히 복구가 안 되는 분 한 8%, 이렇게 대반전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각도로 오늘 이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이사야 40장의 배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나라가. 그리고는 그 귀한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그 적국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예요. 오래 지금 포로 생활로 지쳐 있고 또 신음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 40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바로 연이어 나오는 2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제 곧 해방될 거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위로는요, 그 은발의 오줌니는 위로가 아니에요. 뭐 잠깐요, 뭐 요 위로가 될 듯 말 듯 하다가 소용없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대안을 갖고 계시는 위로예요. 글쎄요, 이런 말씀이 그 자기에게 들려졌다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로받는 건 뭐 이런 말로 다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런 말씀을 이제 쭉 앞쪽에서 선포를 하고 언급을 했는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뭘 강조하시느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이 뭘 의미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현실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오매불망 기다리는 거는 해방이에요. 해방.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귀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모든 관심이 이제 이 포로로부터 풀려나 귀환하는 거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 초점이 거기에 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상기시켜 주기를 원한다고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세 번역으로는 이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또 영어 NIV 성경으로 보니까 Here is your God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뭘 상기하라고요? 그 결과물인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더 본질적으로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지에 대한 생각을 초점을 흐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Here is your God. 제가 앞에서 그 설문조사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일상에서 마음이 상할 때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힘들어하는 그것도 문제지만 왜 못 푸느냐 했을 때 나를 이해해주는 그런 대상을 만나서 속을 털어놓고 그걸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서 이것도 참 그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런 맥락으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시다 또 Here is your God이라고 하는 그 상기시켜 주시는 그 초점이 결과물보다 중요한 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그 신약의 사건 하나가 떠올려졌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유명한 사건인데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으로 이제 기도하러 가는 중인데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장애인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늘 본문으로 빗대 말씀을 드리자면 온통 지금 포로 해방 이제 나는 이제 해방되어 조국으로 되돌아가는 거 이것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같은 상황이에요. 그 거지 입장에서 이제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 동전 두 입 자기 배를 이제 채워줄 수 있는 동전 한 입 두 입이 저 주머니 안에 들어있다는 것 때문에 그걸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해서 지금 얻어낼 동전에게 마음을 쓰고 있는데 베드로가 선포한 게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고 뭘 상기시킨 겁니까?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Here is your God. 네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은과 금, 그 한 끼 끼니를 때우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으로서가 아니라 그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근원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쪽으로 지금 시선을 옮기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 구절이 왜 지난주에 떠올라졌냐 하면은요 이 베드로의 이 선포가 가져다준 놀라운 두 가지 결과 때문이에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는요 근원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근원적인 문제 해결. 자, 3장 7절을 다시 보십시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그 던져주는 동전 한 푼으로는요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잠깐 그 배를 또 뭐 채울지는 모르지만 인심 좋은 그런 분을 만나면 뭐 한 두 끼까지는 해결이 될지 모르지만 그거 근원적인 해결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거 아닙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제가 주목하는 건 두 번째예요. 그 선포가 가져다 준 능력이 뭡니까? 기쁨을 회복시켜요. 희열. 이 희열이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혹시 여러분 이런 그 희열을 맛본 게 언제적인지 기억이 나세요? 언제 이런 희열? 그래서 막 너무 기쁘니까요 체면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나보고 좀 미친놈이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거 다 없어지고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깡충깡충 뛰면서 막 그 감격이 어떻게 주체가 안 되는 기쁨이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때가 있으셨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 몇 번 있었더라고요. 저는 1987년도에 이제 그 83년에 이민 가가지고 4년 반 뒤에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제 뭐 제 실력으로는, 영어 실력으로는 미국 대학을 졸업한다는 건 이거는 뭐 거의 좀 기적에 가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고생고생 해가지고 이제 그 87년 그때가 5월인가 6월인가 이제 학적고에 가가지고 이제 제 이제 학점 조건 이걸 다 살펴보고 나서 그 여직원이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87년 일인데도요. 축하한다고. 졸업하게 됐다고. 졸업학점이 다 채워졌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늘 여기 나오는 장애인하고 똑같이 그랬습니다. 이게 억눌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한 10만 마일 이상 그 차를 탄 2,000불 주고 산 이제 그 조그만한 차인데요. 그 디젤인데 저는 그 차만 생각하면 난 미국 사람들한테 미안해요. 굉장히 미안해요. 그때는 내가 너무 형편이 안 좋았기 때문에 뭐 환경 오염 이런 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가지고요. 그 디젤 차 한 10만 키로, 10만 마일 이렇게 뛰고 나니까요. 이제 차 시동 걸고 액셀레터를 밟으면 차가 안 나가고 뒤에 연기만 나와요. 근데 진짜 미안합니다. 고속도로로 달리다 보면은 막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 차를 몰고 이제 그 고속도로에서 학교에서 집까지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차 안에서요. 진짜 이 그대로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은 찬송했다는 이게 딱 저예요. 막 억제가 안 되더라고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소리를 지르면서 드디어 하나님 제가 해냈습니다. 졸업하게 됩니다. 막 그러면서 막 사고 날 뻔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가 하면은 또 내 생애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희열을 맛본 적이 또 하나 있는데 장가갈 때. 계속 결혼은 안 되고 선바도 잘 안 되고 이 뭐 하나님이 이게 독신 연사를 주셨나 왜 이러시나 막 그렇게 괴로워하던 즈음에 제 아내를 만나가지고 고맙게도 저보다 7살이나 어린 그 여인이 저랑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실 때 만났을 때는 내가 내색을 안 했지만 그 집에다 데려다 주고 가면서 막 그 희열에 벅차가지고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막 너무너무 감격에 넘쳤던 적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막 너무너무 같이 목사님 밑에서 배우고 싶은데 막 경쟁은 치열하고 나 같은 촌놈이 뭐 이거 뭐 뽑히겠나 막 그러면서 그때 저는 또 그때 이미 신학교 3학년이었는데 1학년 중에 뽑는다 그러는데 막 이력서 냈는데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 전화가 온 거예요. 이찬수 전도사 축하합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진짜 기뻤어요. 말로도 할 수 없이 막 그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이 기뻤단 말이에요. 그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내가 너무너무 기뻤던 그 순간들을 쭉 되돌아보니까 아, 또 하나 있네요. 삼수하던 우리 딸 대학 합격 발표 나던 날 진짜 기뻤습니다. 더 이상 학원비 안 대줘도 되는구나. 제가 이렇게 기뻤던 희열이 넘치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렇게 찬양했던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발견한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 당시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이 기뻤는데요. 기쁨이 며칠 안 가더라고요. 그게 오늘 그 거지가 주목하고 있는 동전 한 푼 두 푼 같은 거기 때문이에요. 제가 뭐 결국은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 한들 결국은 뭐 제가 옥하는 목사님 밑으로 못 들어가게 됐다 한들 그게 뭐 저에게 뭐 그렇게 치명적으로 저를 문제 삼게 하는 거는 아닌가 아닙니까? 역으로 똑같이 그렇게 원하던 일들이 일어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기쁨이 그렇게 영구적이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쭉 돌아보니까요
정말 내 가슴 속에 지속적으로 감동이 식어가나 하면 또 회복이 되고 이제 감동이 식었나면 또 살아나는 게 1983년 미국 가서 죽을 고생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날 구원해 주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내가 변화되었다, 내 영혼은 이제 구원받았다, 그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이야말로 40년 가까이 지나가는 오늘에게까지 변치 않는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예요. 저는 오늘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 본문 말씀에서 선포되는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시다, Here is your God. 왜 구절의 말씀을 너희들이 상기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것을 외쳐야 된다고, 선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사야서 40장 본문의 배경은 이제 현실적으로 포로 생활에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선포하는 예언의 말씀이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예언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예언에 그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좀 살펴보면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어떻게 조화롭게 자리를 잡도록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가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로 오늘 그 본문에 예언되는 말씀들이 이중적인 성격을 가졌다면 본문에서 발견되는 이중적인 예언의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현실적인 포로 해방이에요. 이게 그들에게 얼마나 벅찬 감격입니까? 니들이 범죄한 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니들이 범죄한 것 때문에 지금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죽을 때까지 비참하게 죗값을 치르다가 인생을 끝내라, 너희들은 그렇게 살게 돼 있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으시고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2절에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포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예언의 첫 번째 의미라니까요. 이게 저에게도 왜 이게 이렇게 의미가 되는지 아세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억압과 눌림과 중독의 상태 아닙니까? 어딘가에는 지금 포로로 지금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지금 붙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 20대, 30대 그 도박 중독 이게 지금 점점 급증한데요, 심지어는 10대까지도 지금 인터넷으로 그 도박 중독에 자꾸 지금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중독이 뭐예요? 포로 아닙니까? 포르노 중독? 그 포르노의 포로 아닙니까? 그 장가도 간 남자가 그 포르노 보고 있는 게 너무 자기가 그 용납이 안 되는 민망한 일인데 그 왜 못 끊습니까? 포로의 포로. 담배. 그렇게 매년 결심을 해서 지금 50번째 결심을 하는데도 여전히 못 끊고 있는 건 그게 포로의 포로. 내가 끊겠다고 해서 걔가 허락을 안 해요. 그 중독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요, 그 올해 학년 전환기 청소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그러니까 전환기니까 초등학교 4학년, 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각 1학년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129만 1546명이래요.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게요, 우리나라 전환기의 청소년 129만 1546명 중에서 인터넷 중독에 빠진 애들이 14만 421명이래요. 10%가 넘습니다. 이 포로 아닙니까? 부모가 그렇게 지금 네 나이 때 공부 안 하고 인터넷만 뒤지고 있으면은 큰일 난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또 그때는 듣는 것 같아도 못 헤어나오는 거 왜 그렇습니까? 그게 포로가 된 거예요, 포로가. 제가 보니까 이런 내용을 다룬 그 기사에서 그 4살 아들을 둔 젊은 엄마의 고민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 4살 아들을 둔 젊은 엄마의 고민이 이렇습니다. 아이가 유튜브 영상을 찾아서 아이가 유튜브 영상을 찾으면 울 때마다 걱정이다. 왜냐하면 유튜브 영상을 찾아서 켜주면 아이는 거짓말처럼 울음을 뚝 그치고 조용해진다.
내 삶은 애가 지금 벌써 포로, 이 포로의 포로. 유튜브 영상의 포로예요. 그래서 이거 엄마가 안 켜주면은 안절부절하고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 밥도 안 넘어가고 엄마가 그거 딱 켜줘야 안정을 찾게 만드는 게 이게 벌써 4살 때부터 지금 포로 아닙니까? 이 포로? 이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현실적인 고민인데요. 복음은 또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실적으로 해방시켜 주시듯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 현실의 문제를 개입하시고 현실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바꾸어준 성경 말씀 구절이 뭐 무지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다음 보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를 살려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그 포로 생활을 풀어 해방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유인이 되게 하셨대요. 자유인. 저는요, 자유인이에요. 저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유인이에요. 저는 죄되는 일이 아니라면 어떤 것도 저를 얽매이지 않습니다. 누구도 저를 그렇게 못합니다. 사실 그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살아가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들여다보는 눈이 너무 많고요. 뭐라고 간섭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사실 좀 피곤해지기 쉬운 위치예요. 그러나 저는 완전한 자유인이에요. 주중에 저는 혼자서 영화보러도 잘 가고요. 여기 이거 서현역에 있는 영화관에 가면 성도 한도를 꼭 만나거든요. 개의치 않아요. 어떨 때 한 주에 두 번 간 적도 있습니다. 사단이 저를 계속 그 억박하는 그 속삭임이 뭘까요? 성도들이 네 맨날 그 혼자 영화 보러 가는 거 보면은 저 목사가 말이야 성경을 안 읽고 영화만 보더라고 내 극장 갈 때마다 있더라 그러면서 막 글 올리고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눌림을 저에게 주지만 저는 자유인이에요. 죄 되는 거 아니면요. 아 그리고 또 그 영화관에서 자꾸 한 달에 표를 5장이나 주는데 어떡합니까? 저는 혼자 밥 먹으러도 잘 가고요. 교육자들하고도 잘 가고요. 이게 죄되는 거 아니라면 사람이 시선 때문에 아침에 또 공복에 빠르게 걷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저는 출근할 때 가방 안에 그 야채 도시락 넣어가지고 양복 입고 그것도 또 좀 운동화가 좀 튀어요. 색깔 있는 운동화 신고 막 중앙공원으로 뛰어서 교회를 가다 보면 성도님들과 한두를 꼭 만나거든요. 부탁하는데 그때 좀 아는 척 하지 말아주세요. 운동화 신고 담임 목사가 가방 들고 막 그렇게 뛰어가다가 성도를 만나면 와, 이 체면이 뭐야 막 그러면서 저를 그렇게 얽매지 않아요. 저한테 무슨 체면이 있습니까? 조홍이 난 자유인이에요. 강조합니다. 죄되는 거 아니고는 저는 어떤 것도 저는 제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 지셨다 그러는데 오늘날 교회가 지금 문제가 많다고 느끼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자유롭지 않은 자기도 억박 구속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뭔 간섭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게 죄되는 일도 아닌데 뭔 수군거림이 그렇게 많으냐고요. 남의 옷차림은 왜 그렇게 신경 쓰세요? 자기 옷차림만 신경 쓰지. 자유의 자유. 죄되는 일만 아니라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마라. 죄로부터는 자유의 자유. 죄로부터 유혹의 자유. 그리고 모든 내 일상생활에서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이런 내용들을 쭉 그 묵상을 하고 살피다가 그 문득 떠오른 그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요. 왜 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이사야 40장 31절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거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제가 이걸 제가 풀어 설명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우리말 성경의 뉘앙스는 그 독수리가 자기가 날개쳐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 버전으로 보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이거를 soaring on wing like eagles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soaring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을 검색을 했더니요, 날아오르는, 또 원대한, 또 급상승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soaring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한 의미가 뭐냐 하니까 글라이드 활공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글라이드 아시죠? 여러분 글라이드는요, 자기가 날개짓 해가지고 오르는 도구가 아니잖아요. 글라이드는 어떻게 하는 도구예요? 공기 기류를 타면서 그렇게 그 운행되는 기구가 글라이드 아닙니까? 지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할 때 왜 이 soaring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독수리가 지금 자기가 날개짓에서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제가 이번에 이걸 보면서 놀랐던 게요, 독수리는 우리 생각과 달리 이 조류 중에는 이 나는 게 굉장히 약한 존재래요. 그 왜 그렇게 약할 수밖에 없느냐?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면 어떤 건 그 날개가 2m가 넘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제대로 날려면은 가벼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탈 때 무게가 좀 무거우면 돈도 받잖아요. 가벼워야 잘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날개가 그렇게 무거워가지고 어떻게 잘 날 수 있겠냐고요. 독수리가 어떻게 저 창공을 그렇게 잘 나르느냐? 독수리는 자기 날개짓으로 오르는 게 아니고요, 태양열이 땅에 비치면 이제 공기가 따뜻해지는데 그 따뜻한 공기가 위로 상승하게 된다는 거예요. 독수리는요, 그 따뜻한 공기가 위로 상승할 때 그게 이제 상승온난 기류라 그러는데 그 기류에 자기 몸을 맡기는 게 독수리래요. 그게 독수리 날개쳐가 아니에요. 독수리 날개 펴. 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 날아오르는 건 참새예요, 참새. 참새는 자기 실력으로. 여러분, 그 참새처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40장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할 때 이 소년은요, 그 인생의 가장 전성기에 속하는 젊은 남자를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기억나십니까? 10대, 20대 한 자리에서 라면 막 3개, 4개씩 끓여 먹고 막 노는데 한 3일씩 막 한숨도 안 자고 날밤을 새고 놀아도 금방금방 회복이 되고, 이게 지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예요. 그렇게 인생의 가장 전성기인 그냥 막 한 3일씩 안 자도 문제가 없던 인생의 가장 젊은 그때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피곤하고 곤비해야 돼요. 참새처럼 살지 마세요.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 하나님의 은혜의 기주에 자기를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또 모 종합병원에 이비인후과 내시경 검사 받고 왔거든요. 지난 8월 말에 새생명 축제 앞두고 특세 앞두고 목이 그때 완전히 가가지고 그때는 막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병원에 갔더니 이 목 상태가 이제 너무 안 좋아가지고 수술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 정밀 검사 받아야 된다고 할 때 그 병원 1층에 복도에 앉아서 망감이 교차하고 마음의 두려움이 오고, 사실은 지금도요 수술하고 나면 석 달 설교를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새생명 축제도 외부 강사가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때 수술했으면. 그때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수술 안 한다 그렇게 하고 이제 8월 말에 선포하고 오늘까지 온 거 아닙니까? 지난 수요일까지 이후로 아시죠? 소리 지르 특세하고 새생명 축제하고 틈틈이 또 지방 내려가서 또 설교하고 그렇게 목 쉴 새 없이 왔고, 더 중요한 거 특세 이틀째인가 3일째인가 열받아가지고 병원에 제조한 약 다 끊어버렸거든요. 모든 약 다 끊고 지방에서도 막 그냥 한약도 보내준 거 다 먹으니까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배 아파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약 다 끊었거든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내시경 검사, 지난 수요일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묘한 진단이 나왔습니다. 절묘한. 놀랍게도요, 분명히 지금 내 이 소리가 좋아졌는데 그 결절이 아직도 있대요. 안 없어졌대요. 또 놀라운 거, 근데 수술은 안 해도 된대요. 작아졌대요.
아니 그때부터 제가 목 안 쉬고 계속 무리하게 질렀는데 이게 왜 수술 안 해도 될 만큼 작아졌을까요? 그리고 왜 그 성대에 있는 그 결절은 아직도 있어야만 할까요? 하나님은 겸손케 하시고 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걸 글쎄요 뭐 우연히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앙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진단을 받을 때 Here is my God.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본문에서 발견되는 예언의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이게 포로로부터 해방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에요. 여러분 이 예언 중에 1번만 강조하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중독이 풀려지고 뭐 상처가 낫고 성대가 고침받고 이것만 강조하면요 우리는 배부른 돼지 같은 종교예요. 이게 오늘 대형교회 저 같은 교회 목사들이 일으키는 수많은 무리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제가 머리 숙여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변질된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런 배부른 돼지 만드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현실의 문제는 전혀 무시하고 장차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 강조하는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그건 뜬구름 잡는 종교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둘의 조화예요. 오늘 여기 계시는 하나님 이 성대 하나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저의 유익을 위해서도지만 이런 큰 집회와 행사에 지장받지 않도록 세밀하게 간섭하신 하나님 또 그런가 하면은 현실에 함몰되지 않도록 꿈꾸게 하시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소망하도록 하시는 것 이 두 가지가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건강한 신앙이에요. 오늘 분당 우리의 성도들이 이 두 가지 잣대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킹 목사 다 아시죠? 63년 8월 28일 워싱턴 평화대행진 됐던 그 명연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애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을 꿉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성문종합 영어 막 100개 가지고 외우던 기억나십니까? 명연설 중에 명연설. 그런데 여러분 루트킹 목사님이 이 명연설이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을 배경으로 썼다는 건 아십니까?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그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곱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믿음은 말도 안 되는 꿈. 여러분 그 당시에 그 흑인들이 인간 취급이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시커먼 피부를 가진 내 아이가 백인들의 손을 잡고 조지아주 언덕을 그린다는 이런 꿈을 꿀 수가 있느냐고요. 제가 언젠가 아틀란타를 방문했을 때 그 루트킹 목사님의 I have a dream이라는 그 연설이 떠올라서서 얼마나 내가 마음이 벅찼는지 모릅니다. 절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던 그 꿈을 하나도 남김없이 허락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흑인 대통령까지 배출이 되는 여러분 신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절대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를 가지고 I have a dream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렇게 핍박이 많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마어마한 네로 황제를 위시한 그런 끔찍한 핍박을 견디게 만든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성경의 맨 마지막 이렇게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1절로 끝나는 게 성경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이거는 아람으로 마르나타, 마르나타를 번역해 놓은 거예요. 죽을 것 같아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오실 메시아 한 번 하신 약속은 시건치 않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시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소망, 그 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이 두 가지의 오늘 그 예언의 의미, 현실의 중독을 포함한 억압된 우리 가슴 아픈 이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더 중요한 것, 메시아를 소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 조화를 잘 갖춘 건강한 신앙인, 또 오늘 초대받아 오신 그 손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 하나 불러드릴까 하는데요, 이 찬양은 뭐 그 TV 같은 데서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귀에 익으실 것 같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You Raise Me Up이라는 찬양을 불러드릴 텐데 한번 가사를 가만히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언제까지?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언제까지?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여러분, 지난주처럼 한번 잠깐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 눈을 닫을 때 어떨 때 영안이 열립니다. 저도 가끔씩 그렇게 하거든요. 너무 어떤 힘든 문제를 만나거나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 때 어떨 때 눈을 감아버려요. 어떨 때 눈을 감으면은 주님이 보이세요. Here is my God.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건데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한번 속으로 자꾸 질문해 보세요. 나는 과연 내 일상생활에서 마음이 상할 때 그것을 푸는 길이 있는가? 내게는 여러분 있습니까? 4살짜리 어린 꼬맹이조차도 지금 영상 중독에 걸려 그거 틀어주지 않으면은 안절부절하는 그런 현실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안전하게 잘 기를 방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참새처럼 자기 날개로 파닥파닥이며 그렇게 헤쳐나가는 인생길이라서 그렇게 날마다 피곤한 거예요. 날마다 피곤하고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독수리처럼 성령님의 은혜의 기류에 날개를 펴서 자기를 맡겨보는 게 뭔지를 좀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을 불러드릴 동안에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뭔지를 좀 보여주시기를, 가르쳐 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을 감고 한 모습은 피곤해
쩔어 있는 자기의 모습을 외면하지 마시고 다른 한 모습은 이런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 예, 날개만 펴면 되는데, 너는 날개만 펴면 되는데, 이 성령님의 메시지가 들려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매 이맘때 제 마음에 일어나는 욕구인데요, 정말 여러분 위해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무도 눈뜨지 않습니다. 초청되어 오신 분은 물론이고, 그렇게 오래 교회 문턱을 밟고 다닌다 할 때 여전히 일상에서 마음이 상할 때 그걸 풀 길조차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분들을 주님이 부르고 계세요. Here is your God. 왜 그렇게 참새처럼 바닥임에 사느냐.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걸 깨닫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움직임이 계시는 분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아무도 눈뜨지 않습니다. 혹시 같이 오신 분들이 계시면 민망하지 않도록 함께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 2부 예배 때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뭘 요구하기 위해서 초청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저 같은 목사나 교회가 여러분을 실망시킨 거 거듭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결부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타락이에요. 저는 눈물로 초청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일어서셨지만 저 알아요. 더 계시다는 거. 일어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속에 크신 능력, 그분의 영적인 상승 기주에 날개펴 맡겨드리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체육관에도 드림센터에서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네가 날 의지하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그 어떻게 외면하겠니? 여러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청되어 오신 귀한 손님들,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고 결단이 필요했는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발걸음을 옮긴 그들에게 성령님 개입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아버지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새 같은 인생이 아니라 상승 기류에 날개를 펴 맡겨드리는 독수리 같은 인생, 하나님 때때로 살아가다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막막하게 풀 곳이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바로 손을 내밀면 손잡아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이 신비로운 사건이 마음으로 자각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에 개입해 주셔서 하루 온종일 이유를 알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오늘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이 찬양 부르고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영혼 지치고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언제까지?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 찬양,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구현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오늘 내 마음속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감격하여 선포하는 아름다운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